완치되고 다 끝났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나중에 갑자기 심장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하는 예도 나옵니다. 경각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.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잠시만의 순간 2차 유행할 수가 있습니다. 나이가 어릴수록 코로나 감염이 눈에 달려있습니다. 코로나 전파력이 얼마나 좀 무서운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실험을 해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. 이게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로션인데요. 이걸 바르고 5시간 정도 사용하시면 돼요. 저희가 또 준비한 특수한 이 라이트가 있어요. 파란색 라이트인데 이렇게 딱 보시면은 이제 이 블루라이트 필터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제 마우스는 지금 난리가 났고요. 그리고 키보드는 뭐 지문 자국까지 다 나 있어요. 혹시 다른 저희 직장 동료분들이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동료분들 손을 한번 검사를 해볼게요. 여기 좀 뭐가 묻었는데. 이 말고. 한 명이 감염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아주 큰 거죠. 접촉자가 그렇게 많으면 굉장히 많은 환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 사람들이 자기 가족, 또 그분들이 자기 직장에 가서 또 그 직장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, 의료원이 되면 굉장히 큰 감염으로 폭발력이 커지는 거예요.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본인 한 사람만 생각하지 말고 주변을 생각하셔서 경각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.